자, 자살의 제목,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살은요, 살인죄야.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6계명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3절 볼까요? 제가 그 전에 목회 초반 때는 자살이 왜 지옥까지? 이게요,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이에요. 자살이 왜 지옥까지? 아니, 힘들어서 죽을 수 있지 않나? 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와 목회 초년 때의 생각이에요. 자살이 왜 지옥까지? 근데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목회 초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년 때를. 천안에 왔을 때였을까요? 천안에 왔을 즈음에, 유튜브 활동할 때 즈음에, 자살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왜 살인죄지?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목회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자살이 살인죄라는 거에서, 왜 자살이 살인죄지?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 그러니까 자살은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자살에 이거는요, 완전히 속은 거야, 귀신한테. 사단한테 완전히 속은 거야. 비극이야, 비극.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돼. 자,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근데 이 생명이요, 이 생명을 보면은, 더러 이제 어떤 그 주석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우리의 전 인격적인 생명으로 나와요. 안에요, 안에. 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 혼, 육을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우리는 육, 영, 혼, 육을요, 사랑해야 돼. 성경은요, 우리의 전 인격체를 아끼라 그래요. 그게 성경의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죠. 뭘까요? 이 생명은 뭘까요? 어떤 그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이 생명이 영혼이다. 영혼. 예,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이 생명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다. 1번, 2번, 영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해석이요, 헬라어 사전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다. 한마디로 육신이다. 두 번째, 영혼이다. 나와요. 예, 1번입니다. 1번. 1번. 자기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만약 있잖아요, 우리의 영을 미워하고 우리의 혼을 미워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25절에 누가 그렇게 해석해도 25절의 이 생명은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은, 이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 이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누리는 거. 이거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25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냐, 나를. 그래서 내가 너무 못돼 먹어서 내가 귀신한테 종속당하고 귀신 들린 상태로 힘들기 때문에 난 목숨을 끊어버렸다라고 주님 앞에서 변명한들, 이 구절을 가지고요. 주님, 나를 미워하라고 해서 내가 목숨을 끊었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따질까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전 인격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있잖아요, 우리 육신 자체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육신이 세상을 향하는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누굴 따라갈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답이. 우리가 우리 영혼만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아껴야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잘못 해석하면 살전 5장 23절이랑 충돌이 돼요. 어디는 보존하라 그러고 어디는 미워하라 그러고 안 맞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초대교회는요 계속 죄랑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한 말이 있잖아요. 영도 아끼고 혼도 아끼고 몸도 아끼라. 이거 몸도 아껴라. 보존해라. 온전히 보존해라. 온전히 흠없이 보존해라.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내가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베테랑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압축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출기? 플라스틱 어떤 모양을 찍어내는 기계에 이 발이 들어가가지고 발이 잘렸어. 에이 괜찮아, 에이 괜찮아. 내가 장로인데요. 베테랑 그 직원이 그 사람 믿는 사람인데요. 다리가 잘렸는데 위로하러 간답시고요. 에이 괜찮아, 에이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다리가 없어진 것처럼 그 다리를 잡고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자, 우리는요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속사람도 겉사람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목숨을 끊는다? 살인죄야, 살인죄.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해라. 너희 자신을 아껴라. 뭘 아껴요? 영, 혼, 육, 속사람, 겉사람을 우리는요 보존하고 아껴야 돼. 아껴야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영혼 육이라기보다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을 향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있잖아요. 우리의 영 안에 마음이 있는데 거듭나도 있잖아요. 거듭나도 우리가 이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성령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육신보다는 영이 더 청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하고 버금가진 않지만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도요 온갖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거시적으로는 우리 전 인격체를 부인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전 인격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유난히 육신의 정욕에 성령께서는 육신의 정욕에 물들지 말고 그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도 미워야 됩니다. 우리 영 자체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체 자체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육신에도 생각이 있대요. 육신에도 생각이 있대요. 영 안에도 생각을 낳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속사람도 생각을 하고 육도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은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너. 그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인격체 자체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뭘 경계한다고요? 전인격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부정의 생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더러운 생각을 세상을 향하는 더러운 생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